예, 반갑습니다. 동학의 유산을 시민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이남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 같은 제목이지만 실은 조금 전에 김성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경주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해월 최시영 선생 생가터 일대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경주 시내 중심가에서도 중심을 이루는 패션 1번가라고 명명되고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 한 언저리에는 조그마한 옷수선집 두 개가 나란히 있는 작은 골목이 있는데요.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거룩하게 우러러베는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좋게 2, 300년은 무엇을 법한 나무인데요. 우리 예선조들은 회화나무를 굉장히 귀하고 영금스럽게 여겼고 이 나무는 아마도 이 일대가 도심을 이루는 중에도 살아남은 것으로 보면은 이 주변 분들이 굉장히 영금스럽게 여겼다. 어떤 당수나무이거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 나무가 보존된 것이 참 다행스러운데요. 앞으로도 계속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나무가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이 나무가 품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나무 사진을 찍을 때의 제 위치 등 뒤쪽이 바로 황호동 227번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입니다. 그러니까 해월 선생께서 태어나고 자란 그 집에 바로 앞에 이 나무가 있었던 거죠. 어린 해월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뗄 때부터 이 나무 그늘에서 흙장난도 하고 또 나무 그늘에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어른들 얘기에 귀쫑긋 기울이기도 하고 나무 위에서 우짖는 새소리 또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이렇게 신비롭게 바라보면서 해월 선생께서 동심을 키웠을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 생가터 일대 보존과 함께 이 나무도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무가 품고 있는 또 다른 깊은 역사적인 의미, 이 나무가 굽어본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풀어가기로 하고 일단 이 나무 너머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김성대 선생님께서 구동학 수련원이라고 명명하신 곳인데요. 저는 구국기도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겨울철에 찍은 사진인데요. 뒤편에 보이는 것이 방금 본 회화나무입니다. 이 집은 여름이면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우거지고요. 또 지붕 한쪽은 저렇게 낡아서 흐려있고 또 그 안쪽은 저렇게 가재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집의 왼편에는 패션 1번가 상가들이 있고 한데 그 상가 건물주들의 공동 소유의 집인데요. 이것이 개발되지 않고 저는 방치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이 되어서 이 집이 없어지고 저 나무가 없어졌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집이 품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아까 김성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가 지금 황호동 228번지고 지금은 지번이 분할되어서 228-1번지인데요 그 오른편에 있는 황호동 229번지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천도교 경주교당입니다. 오래도록 천도교계 안팎에서는 여기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인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래 사셨던 연세 드신 어른은 그 옛 어른으로부터 들어서 여기가 해월 생가터가 아니고 그 뒤편이 해월 생가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뒤편 황호동 227번지 생가터 일부가 오래도록 경주중앙교회 일부가 편입되어 있다가
그 교회가 외곽으로 옮겨가고 거기에 경주시가 공영 주차장을 건설할 그 무렵에 저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각에서 아 여기가 해월 선생 생가트라는데 이 귀중한 곳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인 사료가 없이 단지 전해들었다라는 증언만으로 이것을 시민사회에 공론화하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던 차에 절묘하게 그 즈음에 천도교 경주교당에서 천도교 경주교구연혁이라고 하는 자료집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료집 표지를 열면 바로 첫 페이지에 황호동 227번지가 당시에는 이제 집은 허물어지고 밭이었습니다만 거기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트라는 사실로 해서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이 일대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세 필지의 땅을 사들였는데요. 하나는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하나는 아까 봤던 그 방치되어 있는 그 건물. 그 건물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 뒤에 개축 과정을 한두 차례 거쳤을 수는 있어도 그 뼈대는 그때 이미 있었던 집입니다. 그리고 황호동 229번지 조금 전에 보신 경주교당터, 거기에는 본관 건물과 부속 건물 몇 채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1910년에 그 일대를 사들인 기록이 나왔고 처음에 그것을 사들여서 228번지는 여전교실로 229번지는 남전교실 본관 건물로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교구로 성격되고 또 대교구로까지 성격되었다가 다시 일반 교구로 환원되는 얘기가 그 교구 연역지에 나옵니다. 이 사실의 발견으로 해서 당시 경주문화원장이시던 지금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윤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를 동학공원화로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추진사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 무렵에 이미 해월 최시형 생가터 일부가 편입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다시 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거기에다가 건설하기로 한 계획이 이미 경주시에는 수립되어 있었고 그것을 저희 사업회에서는 끝내 막지는 못하고 결국은 조금 축소된 형태로 그 일대를 어떻게 생가트를 복원해보겠다라는 경주시의 사업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구연혁지 발견으로 해서 227번지가 해월 생가트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 말고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이 연혁지로부터 상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19년에 천도교 중앙총부가 3.1 만세 운동을 앞두고 전국의 모든 천도교인들에게 이 3.1 만세의 성공을 위해서 49일간의 기도를 봉행케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전국,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전국은 우리 남쪽만이 아니고 그 당시는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전국 9개의 중심 기도처를 지정을 하고 그 9개의 중심 기도처마다 4분의 천도교 지도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때 그 9곳이란 경상도 한 곳, 전라도 한 곳, 충청도 한 곳 이런 식인데요. 바로 경상도 이 영남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기도처가 조금 전에 봤던 이 교당과 아울러서 또 아까 방치되었던 그 건물이 하나로 아우러져 경주 교당을 이루고 있는 여기에 중심 기도처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교구 연역지에는 매달 며칠부터 사실 9일 기도가 봉행되었고 그때 파견된 지도자 내부는 누구더라는 게 나오고 그중 한 분은 나중에 교령이 되었을 정도로 이렇게 위상이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여기서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또 서울중앙총부와
또 영남 지역의 각 교당들과 서로 연통을 주고받으면서 3.1 만세 성공을 위해서 조직화를 꽤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랬던 만큼 여기는 어쨌든 천도교가 명실공히 3.1 만세 운동을 앞서 기획하고 주도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여기는 명실공히 우리 영남 지역의 3.1 만세를 준비한 핵심 거점이었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인 거고요. 조금 안타깝게도 교구 연혁지에는 3.1 만세 운동을 천도교 주도하여서 경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 그것과 관련된 사료들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영남 지역 핵심 거점이었다면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3.1 만세 운동이 경주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3.1 만세 준비운동의 핵심 거점이었다면 단지 3.1 만세 운동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도교가 주도했던 무인년 멸회 기도운동 또 일제시대 내내 천도교가 주도했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운동 또 각종 신문화운동, 정치운동 이런 것들의 지역 구심체가 되었을 그런 귀중한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건물, 다행히 방치되어서 남아있는 이 건물을 우리는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천도교 소유가 아니어서 굉장히 보존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보존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 집을 바라보고 또 이 집 마당을 거닐기도 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저 집의 기둥을 어루만져 보기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모습 뵐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서늘해오고 때로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절박한 시대에 사실은 처해 있습니다. 문명 전환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해월 최시영 선생의 사상은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지구 전 생명계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월 최시영의 사상은 굉장히 강렬하고도 명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해월의 사상은 놀라운 파급력으로 번져나가면서 우리 인류 모두의 공동의 자산이 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런 만큼 우리는 이 위대한 선각자를 잘 기억하고 기리고 또 이분이 이 생활했던 어떤 유적지들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 잘 보존해서 우리가 또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후손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책무를 위임받은 행정당국의 책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는 우리 인류의 위대한 사상의 성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나무 한 그릇까지도 우리가 소중하게 잘 보존해서 여기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우러러면서 위대했던 우리 선각자 해월 선생을 기억하고 기리고 또 이 나무가 굽어보았던 우리 선조들의 독립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공간으로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